나를 바꾸는 100일. 100일 동안 정성 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49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보람입니다.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해낸 이들이 위인의 반열에 올랐다. 결국 환경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강자로 남은 것이다.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얘기입니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한 행동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에 내 자신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나를 더 내보일 때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완성됩니다. 우주의 창조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하고 무한한 우주 속에 가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마음이겠죠. 내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은 당신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나를 위한 당신의 진심이 있는 덕분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보람이란 어떤 일을 한 뒤에 결과가 몹시 좋아서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을 갖게 할 만큼 만족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은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히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늘 괴로움이 따라다닌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행복과 보람이 늘 따라다닌다.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가치, 그것이 보람이죠. 보람이란 내가 좋은 행의 씨앗을 심었을 때 나에게 오는 마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행을 하면서 보람됨을 느낄 수는 없는 이치와 같지요. 즉 보람이라는 열매에는 정견, 정어, 정업, 정근, 올바로 보는 것, 올바로 말하는 것, 올바로 행동하는 것,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들의 씨앗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기에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빛깔만 곱고 향기가 없듯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그 보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나는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나는 어떠한 선업 공덕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보리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자비의 마음을 행동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씨앗을 심는 자비행을 실천해 나갈 때 보람이 따라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떤 씨앗을 심으며 보람찬 하루를 만들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49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